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두지 만들기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흙을 살리려면 어느 곳에 둬야 할까요? 지금 두 집을 만들려면 한 집은 있잖아요. 네, 백일로 뒀을 때 이곳을 두면 한 집, 두 집으로 네,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곳에 두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100일로 뚫었습니다. 자, 이곳이 옥집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곳을 뚫으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 집이 되었죠? 100일로 젖혀도 흙이 3으로 막으면 한 집과 두 집으로 네,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일로 뚫었을 때는 반드시 이곳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이곳을 뚫지 않으면 예, 옥집이 되겠죠, 이곳이. 자, 지금도 이곳이 옥집이 되면 가짜 집이 되면 곤란하겠죠? 자, 100일로 뚫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 뚫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바로 이곳이 옥집이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 잡히니까 이곳을 뚫으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곳을 뚫어야 됩니다. 이곳을 뚫지 않고 혹시 이렇게 다르게 만약에 손을 빼버리면 이렇게 빼버리면 백이 이렇게 단수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곤란하죠? 바로 죽어버리고. 설령 또 1을 잘못 뚫어서 이렇게 뚫어볼까요? 이렇게 뚫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뚫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100이 이렇게 2로 뚫으면, 예, 단수니까 잡으면 다시 먹여쳐서 바로 옥집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모양은 어딥니까? 바로 들여다보았을 때는 바로 이곳, 약점을 이어주어야지만 이 흙이 전부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어딜까요? 네, 바로 이곳에 뚫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을 살리기 위해서 어딜까요? 자, 백이 일로 떠서 백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지금 모양에서 이렇게 뜨면 돼요. 한 집과 두 집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이을 때 자, 이곳이 옥집이 안 되도록 예, 여기를 뚫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일로 뜨면요. 또 이렇게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옥집이라고 우기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흙은 더 크게 살아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일로 뜨었을 때 흙이 이렇게 뚫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옥집이 될까봐.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곳을 102로 뚫어서 이 돌을 잡아도 이곳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배웠던 바로 옥집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옥집이 되어서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리면 이제 한 집밖에 없으니까 죽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일로 왔을 때는 반드시 이쪽으로 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뚫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곳입니다. 지금도 일로 뚫어서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뚫으면 되겠죠? 아, 이게 치중을 했네요. 잡으러 온 겁니다. 자, 그러나 일로 이렇게 뚫어서 치중을 온 건데요. 자, 이런 모양에서는 그게 이곳에 뚫으면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이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백이 단수를 쳤네요. 뭐 이거는 그냥 이으면 되겠죠? 이으면 그건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도 백이 일로 뚫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곳에 뚫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두집 만들기. 자, 101로 떴습니다. 101로 떴는데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흙이 여기 떴어. 네, 100은 이곳을 떴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 떠서 네, 이 흙은 살아갑니다. 아,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그죠? 이쪽을 뜨면 이곳에 떠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자, 101로는 이곳에 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네, 그랬으면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101로 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떠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곳에 떠서, 102, 이곳에 치중을 했더라면 이 흙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자, 101로 젖혀버린 모양입니다. 그럼 흙은 이곳에 떠서 살아가면 되겠죠? 네, 102 잘못 뜬 모양이네요. 자,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자, 그러면 두집 만들기는 바로 이것이겠죠? 이것을 뜨기 전에, 그죠? 야, 이거를 뜨기 전에 여기를 단수를 한번 먼저 치고요. 자, 흙이 2로 이어준다면 그때 이곳에 3으로 뚫었으면 그죠? 이 흙을 전부 잡을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백이 1을 먼저 뚫는 바람에 자, 흙이 약점을 보강하면서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백이 1로 뚫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흙은 빨리 살아야 되겠죠? 이곳에 뚫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호구를 쳐서 이 약점을 보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죠?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101로 뚫었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에 뚫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101로 이 호구되는 급소, 바로 이곳에 먼저 들여다봤더라면 101로 흙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1로 젖혔기 때문에 네, 이곳에 뚫으면 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101로 떴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곳에 떠서 두 집을, 한 집, 두 집을 확보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0일로 떴네요. 예, 이 수로는, 아, 이곳에 떴으면 예,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그죠? 이제 이거 1로, 예, 보통 바둑 처음 배울 때는 무조건 다 박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나 그건 이렇게 해서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그냥 옥집을 이었습니다. 그죠? 이거를 안 잊고 치중했더라면, 이곳에 떴더라면, 그걸 다 잡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점 잡아먹힐까봐 이었습니다. 바둑 처음 배우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예, 그 자리가 급소입니다. 지금도 백이 1로 뚫었습니다. 자, 그럼 후가 어디 뚫으면 됩니까? 이곳에 뚫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이 1로 뚫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흙은 이곳에 뚫어서 살아가면 되겠죠? 네, 이곳에 뚫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이 약점을 보완했고, 그럼 흙도 여기 곳을 뚫어서 한 집, 두 집, 세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네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백 1로 약점을 보완했고요. 자, 그럼 흙은 이곳에 뚫어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백이 1로 뚫었습니다. 자, 한 집은 확보되었으니까 이렇게 뚫으면 되겠죠. 이럴 때도 처음 바둑 배우면 이렇게 뚫어서 살아가면 되는데요.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돌을 잡으려면 어딜까요? 바로 이곳, 가짜지. 먹여쳐서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리죠. 네, 그러면 이 흙은 전부 다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바로 이곳에 뚫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죠. 자, 어느 쪽을 집을 먼저 지어야 될까요? 자, 1로 먼저 집을 지어야 되는 건지, 2로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 건지. 이거 쉽죠? 자, 1로 이렇게 먼저 뜨면 되겠죠. 자, 102로 들어오더라도 네, 3으로 떴어. 이거는 흙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바둑을 두다 보면요, 이곳을 먼저 뜨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그러면 100이 여기 떠서 어떻게 됩니까? 흙이 다 죽어버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쪽을 살려야 됩니까? 자, 101로 떴습니다. 자, 한 집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것만 살리면 그건 살아갈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두집 만들기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종합 두집 만들기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